아침도 먹지 못한 채로 나가 서너 시간을 일했으니 밥심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들에겐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다. 얼었던 몸 녹일 뜨끈한 국물 한 모금, 빈속을 채워줄 든든한 한 끼가 급한 시간. 갯벌 지늘기 잔뜩 묻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홍수 할머니의 손길이 바쁘다. 어이, 뭐, 저 좀 시장에 저 뭐 좀 먹어야요. 뭐죠? 아이고 이러다 뭐. 음식이 겨우 완성됐을 무렵 들이닥친 항인 할아버지. 오늘 같은 날엔 조리 시간도 짧고 후루룩 술술 넘어가는 떡국이야말로 딱 좋은 메뉴다. 팔매하고 건서 어렵죠. 대답을 해야지 괜찮다고든지 어렵다고든지 당연히 어렵지. 뭐 물어보는 내가 시절이지. 자, 드려. 깐님인가 이게 이렇게 좋이.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홍수 할머니.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. 속마음 알아주는 사이가 돼서인지 말수가 더 줄었다. 배가 아파. 시장에 저기 갔다 오나서. 먹성존이 보더니 나도 아무렇게 잘 먹어. 잘 먹여 건강해요. 그죠? 많이들 자셔. 시장에 섰나? 뭐 좀 갖고 가야지. 그지 안 갔다 한 거 그건 바다 갈 때는 뭐 항상 잘 갖고 다니더만. 바다 간데 갔다 금방 오는데 뭘 갖고 가? 금방 오는데 나가선 뭐 그런 때 이러고 쉬어서 앉아서 먹고 그래요. 먹는 재미야 사람이 일도 해야지만 먹는 재미. 먹기 싫으면 일도 안 하면 돼요. 먹는 재미로 일하는 게 먹으려고.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. 항인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다.